민주화 운동 폄훼 및 안기부 미화 논란에 휩싸인 설광아가 방송을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12월로 편성을 확정하고 티저 포스터를 공개한 것인데요. 방송사의 잇따른 해명에도 왜곡과 미화에 대한 우려를 완벽히 씻어내지 못한 상황 속 약 6개월간 편성 일정을 미루며 작품을 완성한 설광아가 싸늘한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설광아는 제작 확정 당시 화제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유현미 작가와 조현탁 감독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뜨거운 기대를 모았습니다.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자 대학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남자와 서슬퍼런 감시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의 시대를 거스른 절절한 사랑 이야기라는 소재는 가슴 절절한 시대극 멜로를 기대케 했죠. 정해인과 블랙핑크 지수의 캐스팅 역시 화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온라인을 통해 설광아의 시놉시스 일부가 유출되면서 이러한 기대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운동권 학생인 줄 알았던 남자 주인공이 알고 보니 난파 무장 간첩으로 설정됐고 여자 주인공의 조력자로 대쪽 같은 성격의 안기부 직원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군부 독재 및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구마사가 조선건국과 왕을 왜곡하고 비하했다는 논란과 함께 이에 만해 방영 폐지된 이슈와 맞물려 더욱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광아의 방영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글도 게재됐고 총 22만 명의 동의를 얻었죠. 이러한 논란에 설광아 측은 빠르게 해명했습니다. 설광아는 민주화운동을 다루는 드라마가 아닌 1980년대 군사정권을 배경으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대선 정국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라는 거죠. 오히려 군부정권하에 간첩으로 몰려 부당하게 탄압받았던 캐릭터가 등장하며 군부정권 안기부 등 기득권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 독재정권과 야합해 음모를 벌인다는 가상의 이야기라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안기부 요원을 대쪽 같다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그가 힘있는 국내 파트 발령도 마다하고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동료들에게 환멸을 느낀 뒤 해외 파트에 근무한 안기부 블랙 요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과 반대로 안기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부각하는 캐릭터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작진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대중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다 간첩이라는 누명이 씌어져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시절 간첩이 있었다는 설정부터가 문제이며 북한 독재 정권과 야합해 음모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왜곡이라는 것, 안기부에게 정의를 주고 원칙주의자 설정을 준다는 자체도 미화라고 목소리를 냈죠. 설광아는 당초 6월 방송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이슈 때문인지 6개월이나 밀린 12월로 첫 방송을 확정했습니다. 촬영도 지난 7월 모두 마친 상태죠. 이제는 후반 작업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담아 논란 없는 영상을 만들어내냐의 숙제만이 남았습니다.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에도 스톱이 아닌 고를 선택한 설광아. 직진의 결과가 오명을 벗는 것일지 논란의 확신으로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유나의 뜻보듣보.